있지도 않을 계엄에 대비하는 것은 차라리 있지도 않은 외계인에 대비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외계인 대비법을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계엄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치 있지도 않은 얘기를 있는 것처럼 해놓고 계속 시리즈로 이어져 가고 있죠. 심지어는 그 계엄을 대비하게 하는 법을 발의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있지도 않을 계엄에 대비한다는 거죠. 근데 계속 이렇게 진지하게 나오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있지도 않을 계엄에 대비하는 것은 차라리 있지도 않은 외계인에 대비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외계인 대비법을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누가 계엄을 하겠다고 합니까? 김민석 의원이 할 수 있는 겁니까? 도대체 이런 식의 황당한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이걸 시험하고 싶은 겁니까? 190석 정도 갖고 있으면 이런 황당한 짓을 해도 괜찮을 거다. 어디까지가 한계인지를 알아보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외계인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저를 두고 뭐 민주당 일각에서 외계인이니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본인들도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는지 이 진성준 정책위장이 사과 글도 올리고 제가 저랑 지나가다 만났을 때 뭐 사과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과 제가 충분히 뭐 잘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계인 대비법과 같은 계엄령에 대한 대비법 같은 것까지도 올려놓는다면 이 정도까지 됐다면 우리 김재원 의원께서 김재원 위원님께서 김민석 의원과 토론을 하겠다고 제의한 바 있습니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지 우리 한번 드러나 봅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